자, 고요한 호수님, 간병인 보험 대부분 현금으로 주지 않나요? 간병 지원은 뭔가요?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. 하루 12만원, 15만원. 고객분이 당연히 간병인을 찾아서 고용을 한 다음에 남은 차액은 고객분이 쓰면 되고, 만약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현금으로 하루에 12만원, 15만원 가입된 금액만큼 지급이 되는 간병비 보험도 있고요. 아니면 간병비 말고 간병인, 손해보험, 생명보험 통틀어서 M사만 가입이 되는데요. 10년 갱신, 20년 갱신으로요.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내가 간병인이 필요하다. 그러면은 이 M사 콜센터죠. 1566-7711 전화해서 최소한 48시간 전에 전화하면 이 M사 콜센터에서 대형 세 군데 업체와 제휴가 되어 있어요. 간병인 보험회사가.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서 한 곳을 불러가지고 따로 이 M사에 일단 가입된 고객한테 따로 위치와 여러 가지 병원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예요. 자, 수정님, 혹시 간병이 간병비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? 정액 보상으로요. 아니요, 기존에 간병이 간병비 보험 있으면 중복 가입을 안 돼요. 누적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가입이 안 됩니다. 정액보상은 맞지만 중복해서 실손보험처럼 중복가입이 안됩니다. 운전자보험처럼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